오늘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도심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숲이에요. 전철 2호선, 5호선 왕십리역에서 내려 수인분당선을 갈아타고 서울숲역에서 내려 3번이나 4번 출구로 나가서 가세요.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서울숲 안으로 들어가면 숲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돼요. 억새도 흔들거리고 작은 들국화도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저는 4번 출구로 나갔는데 입구서부터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노랗게 물들은 은행나무도 굉장히 아름답고 바람이 불 때면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더욱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계절을 인생에 비유하면 봄은 유년기,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중년기, 겨울은 노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 내 인생의 가을은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여야겠어요. 붉은색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뜨겁게 삶의 열정을 활활 태우기도 해야겠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은행나무가 쭉 늘어서 있어서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빨갛고 노랗게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절정에 머문 시간이 짧은 채 바람이 부니 땅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바람에 떨어진 은행나무를 보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어디론가 떠나겠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행나무 보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여행온 중국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바람이 불자 은행나무 비가 내리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너무 멋있어요. 친구나 연인들이 많이 나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나무 평상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하늘을 치솟는 메타세카이어 나무도 아주 아름다웠어요.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 힘찬 기마상도 있어요. 메타세카이어 길을 걸어 연못 쪽으로 가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걷자니 정말 가을이 깊어감을 알 수가 있어요.
연못에는 물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이곳은 가을날 서울 숲에서 가을의 정취를 가장 잘 느끼고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이에요. 은행나무가 얇고 곧고 길게 자라서 마치 자작나무 숲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나무가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곧게 뻗은 나무는 수은행나무고 가장자리 둥글게 있는 은행나무는 암은행나무래요. 이곳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영화배우가 되더라고요. 11월 중순에 은행나무가 거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단풍도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과 작별하고 이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아름답게 물들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 단풍나무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내년 가을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해요. 시간 없으신 분은 단풍 구경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지에서 전철을 타고 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넓은 벌판 한가운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잘 물든 단풍은 정말 봄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우리도 나이 듦을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소중하고 고귀한 하루하루를 성숙과 완숙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인생을 보람되게 채워나가요. 이상으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도심 명소 서울숲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